대한제국 주재공사들이 전쟁을 피해 철수하기 바빴던 그때 일제의 압박 속에서도 활동을 이어간 외교관이 있습니다. 이범진, 우리나라 최초 주 러시아 상주 공사입니다. 한일 의정서 체결 이후 이범진 공사는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따르지 않았습니다. 고종 황제의 밀서 한 통 때문입니다. 밀서에 담긴 고종 황제의 진정한 의중, 이범진 공사는 일제의 압박 속에서도 러시아 공사관을 지켰습니다. 이 공사 덕분에 러시아와 대한제국 양국 황제는 수차례 서신을 교환했고 이는 두 나라 간의 굳건한 믿음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일본은 승리했고 대한제국 공사관은 결국 문을 닫고 맙니다. 그러자 이범진 공사는 러시아에 남아 항일 독립운동가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네덜란드 헤이그로 자신의 아들 이휘종을 특사로 보내 일제의 만행을 전 세계에 호소하게 했고 최재형 선생, 안중근 의사 등이 몸담았던 의병단체 동의회 창설에 힘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1910년 8월 경술국치는 그를 절망 속으로 밀어넣었고 이듬해 1월 26일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와 민족에 대한 걱정을 놓지 못한 이범진 공사는 한인학교와 한인언론단체 그리고 함께 싸워온 항일투사의 가족들에게 남은 재산을 기부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문 외교관에서 항일 독립운동가로 조국의 독립과 끝내 민족의 해방을 열망했던 이범진. 그의 정신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